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와, 지금 지난번에 안 폈던 튤립이 이렇게 폈어요. 이게 로열 조젯이라는 아이인데 너무 신기하죠? 노랗게 처음에는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노랗게 피었다가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로열 조젯이라는 튤립이에요.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찾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요 아이들이 그래도 꽤 오래 이렇게 피어주네요. 그리고 지금 요런데 수선화 아이들 같은데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늦게 올라온 아이들이 아직 요 아이들이 꽃이 안 보여졌거든요. 꽃을 또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여기 지각생 원종 튤립. 아주 여기 꽃밭에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꽃과 잡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원종 튤립이고 여기도 지금 지각생 원종 튤립이 꽃봉오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꽃 펴서 진 아이들은 그냥 꽃대를 잘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이것도 튤립이거든요. 얘는 키가 이렇게 조그매요.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키를 갖고 한 뼘도 안 되는 키인데 또 얘는 키가 엄청 커요. 요 아이는 완전히 흑색깔이에요. 요거 작년에 제가 키우던 아이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레 여섯 일곱 송이가 지금 피어 있답니다. 이렇게 흑색 튤립. 이거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 한번 찾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찾으면 적어 드릴게요. 요거 요거는 로열 센티니얼. 로열 센티니얼. 요거는 아이고 프리티우먼. 프리티우먼. 요거는 잔세그 네트. 또 제가 잔세그 네트라고 했던 아이들 잔세그 네트가 아니에요. 요 아이 지금 졌거든요. 좀 달라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는 해리 테너. 이거는 해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해피 제너레이션. 아우 색감 진짜 죽여집니다.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다 졌어요. 요 아이는 다 졌고 지금 여기 로열 조젯이 아주 한몫하고 있습니다. 로열 조젯. 요 아이는 마시멜로우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목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겉잎 하나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건 지금 안 나온 것도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 아마 이것도 마시멜로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알리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튤립이 꽤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아이들 진짜 다 혼합해서 한번 심어 봐야 되겠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튤립이 아직도 피고 있답니다. 아 예쁘다. 정말 예쁘다. 멀리서 보면 요 아이 다른 게 아예 없잖아요. 풀만 있고 이렇게 이제 애기 똥풀이 이렇게 다 피어 있어요. 풀밭에 애기 똥풀 노랗게 있는데 여기만 지금 화려하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튤립. 이제 내년에는 저쪽에 새로 생긴 꽃밭에다가 튤립 아주 그냥 진짜 내년에는 더 많은 종류를 제가 구입을 해서 많이 심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작년에는 요거 흑색깔만 있어서 요 아이가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어요. 제 눈에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렇게 흑색깔로 피는 튤립. 작년보다 오히려 더 진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 빨간색 프리티 우먼 아주 돋보입니다. 저쪽에도 제 핑크색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아유 정말 예쁘죠? 봐도 예쁩니다. 낮에는 꽃밭 튤립 핀 아이들 눈 맞춤 하고요. 또 저녁에는 이렇게 퇴근 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꽃밭에 아이들과 눈 맞춤 하고 또 정리 좀 할 거 있어서 정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또 집에 있는 재련님들 이런 아이들 눈맞춤하고 이런 벌레잡이 이런 아이들 분무하고 어머
요게 에셀리아나 제비꽃이거든요.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계속 꽃을 안 보여주더니 이제 꽃이 피고 꽃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소다맘이 영상 보고 또 꽃밭에 많이 비어 있던데 제가 좀 보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하려니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요, 물건 받으면 전화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대전에 사시는 구독자님이시거든요.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분도 굉장히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를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상자에 하나 가득 꽃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 봤거든요. 하나씩 이름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저 지금 요 매발톱이 저희 꽃밭에 옮겨와가지고 심었는데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매발톱이 꽃을 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꽃을 다 보고 있는데 저희는 꽃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매발톱을 또 이렇게 장미 매발톱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이거를 어떻게 다 진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름표를 세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주셨답니다. 이거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접시꽃이라고 이름표가 있어요. 요 속에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세상에 이 많은 거를 이거 싸는 거 보통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싸려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름표 이렇게 써가지고 삼립국화. 삼립국화가 이거구나. 저도 이거 말만 들었지 어떻게 저한테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보니까 접시꽃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막 별거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속에도 이렇게 비닐이 하나하나 지금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꽃도 있네요. 속에 꽃도 있고 이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는 지금 미스김, 라일락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 나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써 있죠. 미스김, 라일라, 금관화. 어머 세상에. 셀렉트, 발레타인, 자스민. 어머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 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 있대요. 요게 셀렉스인가? 요거는 이제 발렌타인 자스민. 와, 세상에. 어떤 좋아요. 이렇게 다. 요거는 또 뭐죠? 요거는 요것도 어디 이름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흘러보면 다 이름표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하나 자기 몸에 붙어있는 흙을 요렇게 다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못하는데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 속에도 또 이름표가 있어요. 어디 이름표가 있어요. 아이고 보실래요? 아이고 미안해. 안 보여. 이름표 쳤다가 여기 보니까 요렇게 어머 이 뭐지? 무슨 초롱이? 미니 초롱이. 어머 세상에. 이것도 미니 초롱이래요. 초롱이를 지금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여러 개. 요거가 아마 보라색, 요것도 초롱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누운 주름인데, 저 하얀 누운 주름이 있는데, 요거 지금, 요 색깔은 없거든요. 핑크색. 핑크색도 이렇게 해서 담아주셨고, 또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이렇게 길게. 아 이게 뭐라고 여기 이름표 있던데. 여기 보세요. 수정 자수정. 아 자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이거는 월동이 된다고 여기 써주셨어요. 자수정 보시죠. 월동 된다고 자수정 월동. 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떡하면 돼 이거.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이거 아이들 진짜 하나하나 잘 키워야 될 텐데 여기 들어있죠. 아,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 아이들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한번 잘 키워볼게요. 세상에 이렇게 싸 보내주시는 아우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아이들 제가 이렇게 잘 키워볼게요. 요 아이들 이제 다 열어서
넓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 놔야 되겠어요. 물 조금 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싸서 보내셨나? 하나하나 시든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다 쌩쌩해요. 지금 이렇게. 아, 매발톱 너무 좋다. 전 매발톱 진짜 제 거가 없으니까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산들 야생화에서 하나 데려오든지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매발톱을, 장미 매발톱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님, 정말 예쁘게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땅에 바로 갖다 심으면 요 아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산들 야생화 사장님께서 요 아이들 잘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자리 잡은 다음에 비 오는 날 심으라고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보니까는 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제가 하나하나 세어 보니까 지금 33가지 화분이 지금 30 한 30가지가 되나 봐요. 두 화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매발톱도 다 종류가 다 달라요. 요거는 무슨 매발톱이죠? 얼굴이 좀 들리죠?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하늘 매발톱, 요거는 장미 매발톱. 아이들이 아게라톰, 또 해바라기도 그냥 일반 해바라기가 아니라 테디베어. 아무튼 종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 아이들 하나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심어줬어요. 제가 한 이렇게 잘 놔뒀다가 비 오는 날또 꽃밭에 심고 또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